제주영화제 개막식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배우 명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주영화제를 사랑하는 관객 중에 한 사람인데요. 우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명로진 씨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사회자로 제주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저야말로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. 올해도 변함없이 제주영화제가 오프라인으로 제 얼굴과 얼굴을 아주 보면서 개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. 이 노란색 웰컴 카드입니다. 제주영화제 기간 내내 영화인들을 응원하는 선피디시죠.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그 제주 영화제 측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누군데요? 고두심 선생님 인사 받으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두어 달쯤 4, 5, 6,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 영화가 저기 감독님이 제의했을 때 이 영화는 어떤 배우한테 가도 안 된다. 내가 해야 된다.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서 와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힐링이었습니다. 제주도 사투리를 나만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. 그렇게 맛있게 했고 정말 부지런하게 했고 정말 후회 없이 아쉬움 안 남기고 정말 다 쏟아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정말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뜻한 영화예요. 그러니까 따뜻한 요즘 뭐 그렇게 따뜻한 일이 정말 없는데 그래도 이 영화 보시는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그 산다리 그 해녀 삼촌들 다시 한번 너무 고마워요. 함께 한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자리로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어쨌든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그 사산의 그 아픔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죽창에 이렇게 일부러 뺏는 피하시고 셋다버지는 죽창에 맞아서 한 4일 동안 있다가 돌아가시고 계셨는데. 또 성원 보내주실 거죠? 네. 마음 내면에 드는 느낌을 잘 건드려주세요. 키도 되게 크시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초등에 아이고 너무 좋아요. 제가 그 동백꽃 필무렵 동백꽃 필무렵에 대한 책인데요. 아, 그래요? 예, 제가 책도 좀 쓰거든요.
선생님 여기 선생님 여기가 맨 처음에 여기 세 개. 아유. 그래서 이게 책이 G D S 보여주시면. 나 G자 쓰면 어떻게 하는 거? K 안 쓰면. 네. 직자는 그래도 그래도 그 깊숙한 속에는 네. 괜찮은 것이 좀 있어요. 아, 보시들. 네.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제주도 삼촌들이 뭐 알아서 바로 그녀의 쪽으로 하면 그냥 가고. 네, 고맙습니다. 네.